이게 왜 이런 사태가 왜 벌어졌냐? 이런 사태가 왜 벌어졌냐면 바로 뭘 생각하고 있냐면 이게 바로 수직선에서의 운동인데 수직선에서의 운동이 뭐냐면 공간의 점과 점 사이의 운동이에요. 이 운동이 점과 점 사이의 운동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점과 점 사이에 점이 무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이때 이 무한이 뭐예요? 이때 이 무한. 이 무한이 뭐냐면 우리의 구별 방식으로 따지면 바로 셀수할수 있는 있는 것. 무한이에요. 양태적 구별의 무한이죠. 양태적 구별의 무한에서는 운동이 불가능해요. 아니, 우리의 논리로 보면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쏜 화살도 반을 가야 되고 반에 반을 가야 되고 반에 반을 계속 가야 되니까 점과 점 사이를 이동하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제논의 역설에 일화가 많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개 같은 학파 있잖아요. 견유학파 네, 디오게네스. 디오게네스가 제논이 이렇게 막 주장을 하니까 디오게네스가 앞에서 이렇게 쑥 걸어버렸다는 말이잖아요. 디오게네스가 걸었다. 뭔 운동이 없냐 하면서 딱 걸었다는 거지, 그 앞에서. 그러면서 제논을 논파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쓱 걸어버렸다. 실제로 걸어버릴, 우리가 걸으면 되잖아요. 걸으면 딱 운동이 되잖아요. 어떻게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거니? 거북이 앞을 걸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때 앞에 부분에서 분명히 운동이 불가능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운동이 가능하지?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이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이걸, 여기에 얽힌 일화가 되게 많은데, 디오게네스가 다 걸으면서 논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막 환호성을 친 거예요. 우리 스승이 이겼다. 막 환호성을 치니까, 막 이렇게 치니까, 디오게네스가 제자들을 데리고 스칸데오에 가가지고 막 혼냈다는 이야기에서 한 대씩 이렇게 피해줬다는 이야기가. 왜냐면, 우리가 이긴 건 맞는데, 이건 철학이 아니다. 내가 한 일은 철학이 아니다라고. 철학은 몸으로 보여주는 일이 아니고, 개념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하지 못한 건 개념적 증명이고, 몸으로는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 베르그송도 똑같은 증명을 하거든요. 내가 이 운동을 보여줄 텐데, 자, 운동은 걸으면 된다. 이게 뭐냐면, 이 운동에 생략된 게, 지금 제논의 운동에서 생략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간이다 이런 것이에요. 저 운동에는 시간이 생략돼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잘 보세요. 제가 여기서부터 100m를 가잖아요. 100m를 뛰었다고 해보세요. 100m를 뛰면 거기에 시간이 걸리면 저의 변화가 생깁니다. 뭐 호흡이 가빠지거나 호흡이 너무 가빠져서 제가 쓰러지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간과 공간, 점과 점 사이의 운동에는 변화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이 운동에서는 운동의 본질인 변화가 빠져 있어요. 이 변화의 본질이 시간인데 이 제논은 시간을 제외한 방식으로 운동을 사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르그송은 그래서 운동의 핵심이 시간이고 이 시간을 중심으로 사유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사유가 가능해져요. 베르그송 사유가 굉장히 놀라운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베르그송의 책 중에 아주 아주 훌륭한 책들이 많다고.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사유가 가능한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운동을 시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차원, 2차원, 3차원 이게 다 뭐냐면 시간, 공간의 관점이죠. 1, 2, 3차원이 전부 다 공간이죠. 공간의 관점인데, 시간이 뭐죠? 시간이 뭐냐는 거죠. 시간을 뭐라고 생각할까? 시간을 이 공간의 4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3차원까지만 공간을 사유할 수 있는데, 시간을 차원을 하나 더 더한, 공간의 하나 차원을 더 더한 것으로 사유하는 순간, 뭐가 바뀝니다.
지금 머리를 하늘로 쳐들면서 지금 사유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유는 안 되죠. 하여튼, 그런데,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공간이 흐릿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뭔가 흐릿해지는 지점이 있는데 그 흐릿해지는 지점이 바로 공간의 시간이 개입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을 명확하게 볼수 있으려면 점과 점 사이에 이런 분할되는 유한, 양태적 구별의 유한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만사가 뚜렷해지지 않는 지점이 있죠. 뭔가 명확하게 나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바로 시간이 다 개입한 부분, 흐릿해지는 부분. 그러니까 좀더 확장을 해보면 우리 삶에 인과가 정확하게 나눠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시간들이 개입하는 철학적으로는 그런데 뭐더 이상 할 수는 없지만 이 스피노자 개념을 이야기하면 양태적 구분이 양태적 구별로 접근하지 못하는 마지막 한계 부분이 뭐냐면 바로 실제적 구별의 부분이에요. 그런 게 있는데 나중에 다른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는 거라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지금 저들이 주장하는 방식이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점과 점 사이에 건너뛰는 부분이고, 그죠? 그런 양태적 구별이 무한이고, 셀수 있는 무한이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셨죠, 그죠? 그래서 다시, 점과 점, 점을 무한히 늘리면 무한한 선분을 만들 수 있는데, 이 무한은 수를 세는 무한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무한히 가는 그런 무한이다. 그런 무한을 이야기하면 여기서 결론이 뭐죠? 그런 무한을 얘기하면 그런 무한은 셀수 있는 무한은 무한을 적용하면 신에게서 연장적 실체를 제외해야 하는 순간이 생겨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12하고 13에서 실체는 분할될 수 없다. 실체 분할 불가능성을 우리가 증명을 했죠. 그죠? 증명을 했죠. 우리가 아주 힘들게 증명을 했습니다. 아주 시간에 걸쳐서. 그리고 분할될 수 없는 무한을, 이 분할될 수 없는 분할 불가능성을 분할되는 무한, 그래서 유한한 부분들의 결합에서 구성되는 무한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부당함들이 생겨난 것이 이해 가시죠? 이 문장이 이게 스피노자가 쓰는 문장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문장이 지금 이해가 되죠, 그죠? 분할될 수 없는 무한을 분할되는 무한 이게 우리말로 하면 양태적 구별의 무한이죠. 그런 무한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것들이 생겨난 것이고. 다음, 점의 결합에서 선이 생겨난다는 생각이 터무니없는 것이지. 이게 스피노자가 쓰는 문장이거든요. 근데 이 문장이 이해가시죠? 근데 저는 그 베르그송이나 이런 걸 공부하기 전까지 이거 잘 설명을 못했어요. 이 부분은. 그래, 점의 결합으로 선을 설명할 수는 없지. 고등학교 수학까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점의 결합으로 선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점을 아무리 결합해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점과 점 사이에 공간이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점을 아무리 붙여도 선은 안 만들어진다. 왜냐하면 이때 점이 뭐죠? 이게 양태적, 우리 개념으로 하면 양태적 구별의 점이죠. 양태적 구별의 점은 아무리 붙여도 계속 나눠지게 돼 있어요. 계속 구별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스피노자 개념은 자연 안에 공허한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이런 말이에요. 연장 속성의 분할 불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연 안에 공허가 없어요. 빈 곳이 없습니다. 빈 곳이 있다는 게 뭐냐면 자연 안에 빈 곳이 있다고 보는 거. 아, 이 공간과 이 공간 사이에 비어 있잖아요. 이게 뭐죠, 벌써? 유한한 점들의 결합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에요. 이미. 이게. 여기 이 부분에 이 공간을 메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공간과 이 공간 사이에 다른 걸막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뭘 집어넣어도 메꿔지지 않습니다.
이걸 메꾸려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시간을 개입시키거나 이렇게 해야 돼. 이 공간을 많이 채우려고 하면 안 돼. 불가능해. 시간을 개입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피노자식으로 사유하면 실제적 구별의 대상으로 가야 돼. 사유를 다르게 해야 돼. 이해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처음 강의 때였나? 우리 공부하면서 그 명제 사였나요? 명제 사죠, 그게. 정리사인가? 그죠? 정리사가 핵심이었다고. 제 공부한 방식으로, 그죠? 이해 가시죠? 사양 말씀. 그때 사물을 구별하려면 속성에서 구별하거나 변형에서 구별한다. 이것을 구별한다. 그죠? 이 명제가 제1부에서 가장 핵심이 아니었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철학적으로 봐도 굉장히 핵심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 안에 공허한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공허한 공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아주 익숙한 사유 방식은 양태적 사유이기 때문에 양태적으로 구별하고 분할을 할수 있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고 실제적 구별의 대상으로 사유 우리 지금 실제적 구별의 사유가 가능한데 그죠? 그렇게 세상을 보면 세상은 나눌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철학자마다 설명 방식은 다른데 베르그송식으로 사유를 하게 되면 세계를 시간적으로 세계의 시간을 개입해서 사유를 하면 이제 세계는 분할 불가능하고 빈 곳이 없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세계 빈 곳이 없어지고 분할이 불가능하게 되면 세계는 질적으로 변화되는 존재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조금 더 철학적으로 이제 확장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세계에 우리가 계산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그 변화들이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만들어집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공허한 공간이 존재하지 않고 이 말은 연장 속성의 분할 불가능성 이렇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연장 실체는 무한하다. 이렇게. 연장 속성은 무한하다. 그 무한성을 우리는 실제적 구별의 무한성으로 쓸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무한한 양을 그 실체적 속성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부분들로 분할하는 경향이 있을까? 왜 우리는 부분 분할의 무한으로 생각할까? 이게 바로 우리가 공부한 것이죠. 우리는 양을 두 가지로 파악한다.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방식이나 지성적인 방식. 이게 이제 아시겠죠?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방식이 뭐죠? 양태적 구별이죠. 이해 가십니까? 두 번째는 지성적인 방식이 실제적 구별이에요. 대충 보면. 우리에게 느껴지고 표상되는 방식으로 파악하면 양은 유한하고 나눌 수 있고 부분에서 형성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지성적으로 파악하면 이건 어려운 일인데, 스피노자도 그랬지만, 실체는 무한하고 유일하고 분할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질의 부분은 양태적으로 구분되지만, 실제적으로는 구별되지 않는다. 이 문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문장이. 물질의 부분은 양태적으로 구별되고, 실제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 지금 이 문장이 이해되는데 우리가 걸린 시간이 한 4주 정도 되는 거죠. 한 3, 4주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데. 사실 요 문장을 못 넘어서 스피노자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문장이 이해되면 이제 앞으로는 속도가 되게 빨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선생님께서는 그 앞에 강의를 꼭, 그죠? 녹음한 걸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시간이 있으니까 녹음하신 걸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스피노자의 표현으로는 이제 계속 응용을 하는 것이죠, 스피노자는. 물인 한에서는, 이 물인 한에서는 분할된다고 할 때, 이때 물은 양태인 한에서죠. 물이 양태라고 한다면 분할되죠. 그리고 물질적
실체는 다른 말로 하면 연장이죠. 실체인 한에서는 분할 불가능. 이게 바로 무슨 무엇의 대상이죠? 실제적 구별의 대상인데, 그죠? 이런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물은 물로서는 생성되고 소멸되지만 실체로서는 생성도 소멸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무한하다는 거죠. 그죠? 무한한 것들은 생성도 소멸도 없고 왜 그런 것이죠? 왜 그런 것이죠? 실체이므로 실체는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자기 원인이라고 그랬었죠. 자기 원인이 뭐였었죠? 자기 원인은 그 본질 안에 본질 안에 존재가 있는 거. 아, 그렇죠. 뿔떼기 친구 선생님께서 구경. 존재가 포함된 거죠. 지금 이걸 막 말하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선생님은 세계에 지금 0.0001% 정도에 드는 분이세요, 지금. 지금 이 말이 이해되는 거죠. 본질 안에 존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생성도 소멸도 불가능하고, 만약에 존재한다면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존재한다면 이미 유일한 것이고, 이해 가시죠? 이 모든 것들이 연쇄적으로 설명되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논증, 작용받을 수 있음, 약간 당구공 같은, 역시 물질이 실체임에도 가분적이고 부분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가정 아래 전개된 것이죠. 그죠? 당구공처럼 쪼개져서 돌아다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물질적 실체가 신의 본성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것조차도 지금 양태적 구별로, 그러니까 작용과 반작용 자체가 이미 뭐죠? 양태적 구별의 대상이죠. 우리가 작용을 받는 것처럼. 그러면 이것도 논파된다. 이런 것입니다. 이제 정리 15. 정리 15를 다시 보면, 정리 15가 어디 있습니까? 자, 정리 15.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 안에 있고, 신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고 파악할 수도 없다. 이 정리인데, 존재하는 것은 신 안에 있고, 신 없이는 파악이 불가능하다. 이 문장이 파생된 주석을 다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죠? 신은, 육체, 정신, 정력, 여러 가지 감정, 이런 것에 지배된다는 생각은 놔두고 나중에 하는 것인데, 어쨌든 여기서 신에게서 연장 속성을 제외하는 그런 사유 방식. 지금 이걸 논파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결하지 않고 남겨뒀던 것은 신 안에 존재한다는 것. 이게 무엇인가. 각자 과제로 드렸었죠. 네, 많이 생각해 오셨겠죠. 자, 이제 15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15를 다루면서 이제 우리가 실제적 구별과 그 양태적 구별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었죠, 지금. 네, 16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언제든 하시면 되겠습니다. 16. 신성한 본성의 필연성에서 무한한 것이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한 지성에서 파악될 수 있는 모든 것이 생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신성한 본성, 신의 본성이죠.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서, 여기 이제 필연성도 중요한 방식으로,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무한한 방식으로도 중요하고, 네. 생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겨난다. 지금 이제 지금 이게 뭘 다루고 있냐면 지금 산출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신이 있고 양태가 산출되고 있는 이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여기도 안 꺼졌네. 지금 필연성이 중요하죠. 그러니까는 신이 만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신이 만물을 생산하는데, 그 만물을 뚝딱뚝딱 만들어냈다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필연성에서 만들었어요. 신이. 만물을 생산할 때 필연성이 생산하는데, 이 되게 중요한 단어가 여기 지금 그냥 넘어갔는데, 여기 본성의 필연성, 본성의 필연성. 신이 무엇을 만들 때, 오늘 이걸 만들어야지. 아니, 다 없애. 새로 만들어야겠어.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본성에서부터 막 나오는 것이. 신의 본성에서.
신의 본성이 뭐였죠? 신의 본성? 우리가 공부한 바로 신의 본성이 뭐였죠? 어? 무한한 속성을 무한히 소유하고 있음. 이것이었죠, 그죠? 그죠?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정의를 다시 보겠습니다. 정의. 정의 6번. 정의 6번. 정의 6번이 뭐죠? 다 외우시고 계시죠? 네. 신은 어떤 실체냐면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무한한 네. 속성으로 이루어진 실체. 그렇게 그런 실체라고 했었죠. 그렇죠?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무한한 속성으로 이루어진 실체니까 신의 본성에는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무한한 속성이죠. 그죠? 이게 우리가 이 정의였고 이 정의를 지금 다 증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신의 본성에 무한한 속성이 있는데 그 무한한 속성이 바로 요 그 속성 자체의 성격이 무한하고 그것이 또 무한히 있었다. 이렇게 돼 있었죠. 알겠습니까? 속성이 무한한데 그 속성이 또 무한히 있다고 그랬었죠. 이게 신의 본성인데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필연성에서 무한한 것이 무한한 방식으로 생겨난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자동적인 느낌으로 생겨난다. 이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증명. 자, 지성은 사물의 정의로부터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많은 성질을 도출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의 지성이란 무엇이냐? 스피노자 생각하기에 사물의 정의가 있으면 거기서 성질을 도출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정의가 있다. 그러면 삼각형이 여기서 삼각형의 여러 가지 특성들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삼각형의 정의를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그 정의로부터 필연적으로 많은 성질들이 도출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물의 정의가 있으면 정의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 말로 하면 지금 본성이죠. 사물의 본성이 있으면 그 본성에 맞춰서 특성들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죠? 삼각형의 본성에 맞춰서 삼각형의 특성들이 생겨나는 거지 사각형의 특성이 생겨나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 오신 선생님 약간 지금 답답하신 분이죠. 이런 답답함을 다른 분들도 겪으셨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있으면 그 정의를 본성이라고 합니다. 본성 혹은 본질이라고 하죠. 본질이 있으면 그 본질에서 여러 가지 성질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죠? 삼각형. 우리의 지성은 우리가 사물을 파악하는 지성을 갖고 있는데 그 지성은 바로 본성에서 성격을 도출해내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 그런데 사물의 정의, 사물의 본성에 더 많은 실제성이 표현된다면 더 많은 성질들이 도출되게 된다는 것이. 이게 정의에 더 많은 실제성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몇 번 정리였냐면 예. 정리 9번. 아, 그렇죠. 그렇죠. 9번입니다. 정리 9번이 있었어요. 9번을 잠깐만 봐 보세요. 네. 그죠? 더 많은 실제성을 소유할수록 더 많은 속성이 계속된다. 이게 이제 신을 생각하면 되죠. 그죠? 신에게 무엇이 그 더 많은 속성이 그 사물에 계속되고 신은 뭐죠? 자기 원인이고 존재의 본질의 존재가 속하죠. 그죠? 더 많은 존재가 속할수록 더 많은 속성을 귀속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속성이 귀속될 수 있는 이유는 뭐 실제적 구별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죠? 사물의 정의에 뭐가 있냐면 신의 본성에 대한 정의가 있었잖아요. 그죠? 신의 본성에 대한 정의가 있었는데 그때 신의 본성에 속성이 엄청나게 많은 게 속했잖아요. 그죠? 무한한 속성이 무한히 속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더 많은 성질들을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속성이 본질에 더 많기 때문에. 그런데 신성한 본성은 자신의 존재 안에
자신의 존재 안에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절대적으로 무한한 속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무한한 것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한한 것이라고 하는 것 앞에 말했던 무한한 특성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앞에 말했던 삼각형의 정의로 따지면 무한한 방식으로 생겨나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삼각형의 정의에서 삼각형의 특성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듯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삼각형의 정의에서 삼각형의 특성은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도출되거나 혹은 사각형의 특성이 도출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도출되듯이 신의 본성이 필연적으로 중요합니다. 필연적으로 여러 양태들이 산출되어야 한다. 지금 양태들은 신이 의도적으로 창출한 게 아니라 신이 갖고 있는 본성에서 필연적으로 특성들이 도출되듯이 막 창출되는 거지. 그러니까 신과 양태 사이에 필연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신과 양태 사이에 필연성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존재하는 게 양태라면 존재하는 것이 양태들의 전체라면 이 전체를 구성하는 핵심은 필연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신 사이에 필연성이 관통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신이 자의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신은 자의적으로 삼각형을 사각형으로 만들지 못한다. 신이 삼각형을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신은 삼각형 하나조차도 사각형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각형에 필연성이 있기 때문에. 필연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도 바꿀 수 없고 삼각형은 삼각형의 본성에 따라 나오고 사각형도 본성에 따라 나오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본성의 필연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모두 다 필연성으로. 첫 번째 보충. 따라서 신은 무한한 지성에서 파악되는 모든 것의 작용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한한 지성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유한한 지성이고 무한한 지성은 신에게 속할 텐데 우리는 다 파악하지 못하죠.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양태들을 파악하지 못하죠. 그 파악 불가능한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의 원인입니다. 신은. 알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작동하고 있다면 그 작동하게 만드는 원인. 원인에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원인에 네 가지가 있는데 보통 형상인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를 생각해 보면 나라는 형상이 있죠. 인간이라는 형상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형상이 있죠. 이것이 이루어진 진료가 있잖아요. 나를 이루는 진료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 길이를 갖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작용이 이걸 만든 내가 스스로 만들 나를 만들지 못했잖아요, 그죠? 나를 만든 작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목적인 이렇게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네 가지 원인인데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만들어진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진 목적이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진 목적이 뭡니까? 모르죠. 모르는데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고. 예를 칸트 같은 경우는 우리의 목적은 윤리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네 가지 목적인을 두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뭐 예쁜 이런 노트가 있다면 노트의 형상 이런 형상이 있고 형상 이게 만들어진 종이가 있고 진료 이걸 만드는 제작자가 있었을 테고 작용인이 있을 테고 목적은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암기 메모를 하기 위해서죠.
그런 목적이 있는데, 스피노자는 지금 여기서 이세 가지 전부를 없애고 있는 거지. 이 원인 중에 작용인만 남겨놓고 있어. 이 만물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작용인만 갖고 있어. 이 삶에, 그러니까 이 스피노자가 보기에 세계의 목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적도 없고 진론이나 형상인도 따로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작용인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 지성, 무한한 지성에서 파악되는 모든 것, 이게 이제 만물이죠. 만물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 저도 신이 만들었는데, 신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신이 갖고 있는 본성의 필연성에서 도출된 것인데, 지금 이저 하나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이렇게 팔을 올리고 제가 웃거나 웃는 것, 이것도 모두 다 만물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제가 웃을 때도 만물이고, 제가 울 때도 만물이고, 제가 늙어가는 것도 만물이고, 이 모든 변화들이 다 만물이에요. 이 모든 변화들이 생길 때마다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신이라는 거지. 제가 지금 팔을 들어 올릴 때도 원인이 신이에요. 그 원인이 신이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가 있을 때, 변화의 원인은, 작용인은 신인데, 네? 이 모든 작용인이 신인데, 우리가 죽어도 신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인데, 이 말은, 신인데, 이건, 이 변화는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서 도출되는 것이다. 지금 이 말을 스피노자가 강조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변하고 있고, 내가 지금 기쁘고, 내가 죽고, 뭐 이런 이 모든 것조차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서 나오는 거지. 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그 변화의 원인은 신과 관련돼 있다. 모든 변화의 원인이 신과 관련돼 있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변화의 원인은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지금 스피노자가.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무슨 말이냐는. 모든 변화의 원인은 신인데, 작용인은 신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문장도 해석을 해야 되는 문장인 거죠, 지금. 이해가시죠? 여기까지. 네. 조금 더 공부를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자신에 의한 원인이지, 우연에 의한 원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피노자의 세계에 우연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신에 의한 원인이고 다른 우발적인 것에 의해서 신뭐 생기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신은 절대적으로 제1원인이다. 절대적 제1원인이다. 유일한 원인이고 신은 유일 원인이고 그다음에 신에게는 우연도 없고 본성의 필연성에서 나오고 신이 만물의 유일한 작용인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만물의 모든 변화는 오로지 신과만 관련됩니다. 이렇게 신과 관련되는데 신의 자의가 아니라 신도 어떻게 할수 없는 신도 삼각형을 사각형으로 바꿀 수 없는 그 필연성 때문에 한다. 근데 그 신의 필연성 때문에 한다는 게 무엇인가는 아직 설명이 안된 것입니다. 좀더 이해를 해나가야 될 문제고. 17. 신은 오로지 자신의 본성의 법칙에 의해서만 활동하고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신은 본성의 법칙에서만 활동하고 다른 것에 관계되지 않고 신성한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만 무한한 것이 절대적으로 생성됩니다. 신성한 본성의 필연성에서 무한한 것이 절대적으로 생성된다. 이게 바로 정리 16의 명제입니다. 좀 전에 했던. 그죠? 좀 전에 했던 것의 명제입니다. 본성의 필연성에서 무한한 것이 신의 본성 안에 속성이 무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속성의 무한한 변화들이 만들어지고 그 무한한 변화들이 양태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신 안에 있다고 밝혔죠. 신 안에 있음. 그러므로 신 외에는 신으로 하여금 활동하게끔 강제하는 어떤 것도 없고, 따라서 신은 자신의 본성의 법칙에 의거해서만 활동하고. 이게 중요한 건데,
신은 자신의 본성의 법칙에 의해서 활동하는 것이지 신을 작동시키는 다른 실체가 없죠. 우선 모든 건 신 하나만 존재 유일하고 근데 신은 본성의 법칙에 의해서 활동하고 이 본성의 법칙이 우리가 아까 말했던 필연성이죠. 신은 필연성에 따라서 활동하고 우연성이 없습니다. 신의 본성의 완전성 이외에 신을 외부나 내부에서 활동하게끔 자극한 어떤 원인도 존재하지 않다. 지금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신 안에 있든 간에 신 바깥에 있든 간에 신을 자극하는 다른 원인을 다 배제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신의 본성에 의해서만 활동한다. 이해 가시죠? 신 안에도 다른 자극이 없고 신조차도 필연성에서만 활동한다. 신이 유일하게 자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 존재하고 그 본성의 필연성에 따라서 활동하기 때문에 오직 신만이 자유 원인이다. 신은 자유 원인이다. 자유로운 원인인데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만물은 뭐다? 만물은 자유 원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은 신을 원인으로 갖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신은 자유 원인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자유 원인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인과의 지배를 받잖아요. 우리는 신이라고 하는 저기 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 원인을 사유할 수는 없습니다. 사유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와 반대되는 것이겠죠. 논리적으로는 이해 가시죠, 그죠? 논리적으로는 신은 바깥에, 여기 앞에서 말했듯이, 신은 내부나 외부에 자기를 자극하는 다른 원인이 없으니까 자유 원인. 그죠? 근데 자유 원인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약간 짐작만 될 뿐이죠, 그죠? 약간 짐작만 될 뿐입니다. 우리처럼 활동하지 않죠. 외부에 원인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외부에서 밥을 주지 않으면 밥을 안 먹으면 우린 죽잖아요. 그런 것이 신만이 유일하게 자유로운 원인이다. 자체적으로 본성의 법칙에 따라서 활동하고 그러면 약간 응용해서 양태 인간을 따져봅시다. 인간은 본성의 필연성에 따라 존재할까요? 본성의 필연성에 따라 존재할까요? 인간은? 신의 필연성에서 의해서 양태가 나왔으니까 네. 조금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당연히 근데 우리도 본성의 필연성에 따라 존재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유한하죠.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본성대로 살면 쉽게 죽습니다. 이게 스피노자의 중요한 명제. 우리 본성대로 살면 쉽게 죽는다. 이런 것이고 쉽게 죽지 않기 위한 것이 윤리학인데 그러니까 신은 자기 본성대로 살아도 무한성을 갖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너무 쉽게 유한해진다 이런 것이 주서 그런데 이 자유 원인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신은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산출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유 원인이라고 생각하죠. 다른 말로 하면 신은 자유 의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유로운 의지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자유 원인을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 지금 앞에서 뭐라고 했었죠? 신은 자유 원인인데 조건을 달았는데 본성의 필연성에 대해서 법칙의 필연성에 따를 뿐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신은 자기 본성이 갖고 있는 속성의 무한성 때문에 무한히 변화를 이루는 것이죠. 그렇죠? 그때 우리가 능력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신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고 그 무한한 능력은 무한히 변할 수 있는 능력인데 무한히 변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무한히 양태를 산출하는데 그 양태의 산출의 법칙이 필연성이다 지금. 근데 자유 원인이라는 말 때문에 자유 의지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는 신이 삼각정리의 본성에서 세각의 합이 180도가 되지 않게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거나 자유지. 그런데 신은 이렇게 할 수 없죠. 신은 180도가 아니게 만들 수 없죠. 주어진 원인에서 아무런 결과도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부당한 것이에요. 원인이 있는데 지진이 났단 말이에요. 지진이 났으면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져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자유의지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가 떴으면 해가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가 정지할 수 있다. 태양이 중간에 멈췄어. 저건 신의 진노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신은 태양을 정지시킬 수 있어. 이건 불가능하죠. 이게 뭐냐면 바로 태양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돌아야 되는 건데 멈출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신의 의지야. 이게 신의 자유 원인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 신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삼각형의 세각의 합을 180도 아니게 만들 수가 없죠. 그럼 신이 무능력한 겁니까, 이때? 아니죠. 그러니까 능력과 무능력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 신이 태양을 정지시키거나 170도의 삼각형을 못 만든다고 해서 신이 무능력한 게 아니라 신의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본성의 필연성에 따라 작동하게끔 만물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이게 신의 능력입니다. 신의 본성의 최고의 지성과 자유의지가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완전한 것들이 신에게 당연히 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완전한 것들이 신에게 귀속되어야 되니까,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자유로운 의지야말로 가장 완전하지 않을까. 나는 자유로운 의지를 발휘하지 못하는데. 내가 아무리 자유롭고자 해도 안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신은 이만큼 더 알겠지. 이런 지성을 막 귀속시킨단 말이죠. 그죠? 더욱이 신이 최고의 인식자를 할지라도 인식하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끔 한다고 믿지는 않아요. 지성과 불일치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첫 번째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하기에 완전한 것 중에 가장 완전한 것을 신에게 귀속시킨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게 좀 잘못된 거죠. 이게 뭐죠? 지금 우리가 처음에 구별을 했었죠. 실제적 구별과 양태적 구별을 엄밀하게 나눠야 된다. 양태에게 귀속될 수 있는 것과 신에게 귀속될 수 있는 건 완전히 다른 건데 우리는 양태에서 가장 완전한 것을 신에게 바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지혜 중에 가장 완전한 지혜, 의지 중에 가장 완전한 지혜, 힘 중에 가장 완전한 힘 이런 걸 귀속시키잖아요. 아무리 양태에서 완전한 것을 만들어서 귀속시켜도 신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구별의 대상이 완전히 다른, 사유 방식이 다른 것이 그러니까 지성을 완전한 것으로 만들어도 신에게는 귀속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신이 최고의 인식자라고 할지라도 인식하는 것을 모든 것을 존재하게끔 한다고 믿지는 않는데 뭐냐면 그 다음 문장을 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럴 경우 신이 자신의 지성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게 되면 더 이상 창조할 수 없고 이는 전능성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 있죠. 지성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 뭐냐면 신이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걸 모두 창조해버리면 신이 더 이상 창조할 걸 가질 수 없겠지. 더 이상 창조할 게 없겠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고갈된 것이죠. 그러면 신이 전능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신이 무능해집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신은 다른 말로 하면 신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 만들지는 않았어. 쉬운 버전으로 바꿔서 그러므로 언제든 이 세상을 멸할 수 있어. 뭐 이런 것이 나의 능력을 다 보여주지 않았어 너희들. 신을 언제든 멸할 수 있어. 바꿔버릴 수 있지.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것이 필연적이지 않다는 거. 만들어진 이 만물이 필연적이지 않고 언제든 구겨버릴 수 있겠어. 이렇게. 너희들은 우연적인 존재야.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우연성을 배제했잖아. 신의 본성이 필연성에 따라 움직인다 했잖아.
신은 삼각형을 사각형으로 절대 못 만든다 했죠.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필연성이에요. 존재하는 만물은 스피노자에 따르면 필연성을 갖고 있다. 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필연성과 의지를 인간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아니야 그러면 신의 능력이 없어지잖아. 신이 지금 만든 만물을 없앨 수가 없다고? 그럼 신이 무능해지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죠 지금? 지금 양태적 사회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전부 다. 아니야 능력이 있다는 게 뭐야? 능력이 있다는 것이 뭐지? 능력이 있다는 것이 뭐지? 언제든 다른 것을 만들 수 있어. 이게 바로 뭐냐면 양태적 사유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신의 능력의 무한성은 다 그런 게 아니라 무한성은 속성들의 무한성이에요. 속성들의 무한성. 그리고 속성은 양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을 갖는 것이죠. 본성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속성은 한때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실체적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속성은 실체적이다. 양태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니까 양태적으로 사유하면 곤란하다. 스피노자가 말하는 거. 그러나 정리 16에서 신의 무한한 본성, 즉 최고 능력에서 무한한 것이 무한한 방식으로 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이야기했었죠, 좀 전에. 무한한 것이 무한한 방식으로 필연적으로 도출돼. 항상 동일한 필연성을 가지고 생겨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때 이 필연성. 마치 삼각형의 본성상 삼각합이 180도라는 것이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삼각형의 세각의 합이 180도라는 게 하나의 법칙이죠. 이건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영원한 것이. 신은 이런 영원성을 만드는 것이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걸 만들지 않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물은 유한하다. 이것은 영원한 법칙이에요. 영원한 법칙. 만물의 유한성은 영원성이에요. 이게. 신은 이런 식으로 활동한다. 영원성의 방식으로 활동한다. 이렇게. 그러므로 신의 전능은 영원에서부터 현실적으로 존재했고 전능은 영원에 걸쳐 동일한 현실성에 머물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신의 전능이다. 신의 전능은 영원하고 그다음에 우연적이지 않다. 그래서 신은 본성의 필연성에 따라 활동한다. 자, 이런 같은 말입니다. 신의 전능은 영원에서부터 영원하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솔직히 신의 전능을 부정하는 것처럼 봅니다. 저들은 신의 전능을 부정하는 것처럼 봅니다. 왜냐하면 신이 창조 가능한 무한히 많은 것을 인식하기는 했지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다 만들지는 않았어. 이게.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만들어버리면 만들 게 더 이상 없네. 그러면 신의 전능이 소진되잖아. 그러면 불완전한 것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신을 완전한 것으로 확립하기 위해서 신을 다 만들지는 않았어. 그래서 신을 무능력하게 만든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다 만들지는 않았어. 이건 스피노자가 보기에 사실은 이건 무능하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인데 이건 알고 있는데 만들지는 않았어. 신이 이건 부당하다는 것이 스피노자 보기엔. 신의 영원한 본질에 지성과 의지가 속한다면 이 두 속성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해되어야 된다. 지금 지성과 의지가 신에게 속할 때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과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신의 본질을 구성하는 지성과 의지는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실질적 구별과 양태적 구별을 응용하면 되는 거죠. 신에게 속한 것과 양태에 속한 건 다른데, 이건 별자리의 개와 짓는 개가 이름 말고는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짓는 개와 별자리 개,
글자리 계자리가 있나요? 있나? 아, 있습니까? 예, 계자리가 있다면 그 계하고 짓는 계는 이름 같은데 전혀 다르지 않냐. 그것처럼 신의 지성과 인간의 지성은 다르다. 그죠? 돌고래의 지성이 있다면 그 지성이 인간의 지성과 같을까요? 같을까요? 다르겠죠. 아마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게 원숭이도 뭐또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질적으로 다르겠죠. 신과 우리가 다르듯이. 아마 질적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만일 지성이 신의 본성에 속한다면. 질문해도 되나요, 쌤? 근데 그 돌고래의 지성과 인간의 지성이 지금 같을 수도 있지 않나요? 사유 속성의 변용인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둘다 양태적 양태적이라는 게 차원에서는 양태적 차원에서 다를 수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컴퓨터가 인공지능 생각을 많이 해요, 잘해요. 그럴 때 인간과 차이가 없어지는가? 예를 들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잘하고 돌고래가 막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뭔가 다를 거라고 보는데 약간 다른 차이가 있을 건데. 근데 사유 속성의 변용이라고 둘이 보면은 실제적 구별에서는 구별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아, 있고, 그건 맞죠. 그건 맞죠. 양태적 구별에서는 이제 그 양태를 구성하는 게 다른 달라. 조건의, 다른 양태들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다르다라고 말. 그렇죠. 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감정이라는 게 우리한테 있는데 동물도 있잖아요. 감정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식물도 감정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니체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저 식물 나무들은 우리하고 다른 방식으로 다른 느낌으로 비를 맞이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 느낌이 뭔지 모르지만 뭐 있겠죠. 우리는 비가 오면 아, 기분 좋다. 뭐 부침개를 붙여야지. 막걸리 준비했느냐. 뭐 이렇게 되겠지만 저들은 뭐 겨울을 준비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감정의 질적인 차원이 아주 다를 거라고 저는 보고 같은 양태여도. 그리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언어를 갖는 존재는 존재가 같은 양태여도 완전히 다를 거다. 언어라는 건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 이런 건 아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그렇다, 저희가 생각하기 그렇다는 거고, 같은 양태어도 좀 다른 차원이 있고, 그 차원을 섬세하게 더 구별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아, 그렇다고 해서 동물을 뭐 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특이한 지점이 인간한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 지성이 신의 본성에 속한다면, 이 지성은 우리 지성이 활동하는 방식처럼 대상이 존재한 다음에 인식하거나 대상과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대상이 저기 있고 우리가 인식하잖아요. 대상적 인식이잖아요. 그죠? 우리 그걸 지향성이라고 그러는데 대상이 있고 우리는 인식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신이 우리처럼 인식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인간적인 방식. 왜냐하면 신은 원인으로서 만물에 앞서잖아요. 만물이 존재하고 신이 인식한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만물의 원인인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만물이 없으면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대상이 없으면 인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에 종속된 존재죠. 우리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지성의 활동 방식을 신에게 적용하지 마라. 근데 우리가 신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인간이 신 때문에 종교 전쟁들을 일으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죠. 인간이 이해하는 방식을 신에게 투사한 것들이죠. 우리의 신은 그렇지가 않아. 너의 신과 달라. 이렇게 말하는 그 신들은 전부 다 인간적인 신이죠. 그러나 진리와 사물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하나 만났네. 진리와 사물의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영어 가장 어려운 부분. 우리가 또 넘어야 될 산이 하나. 진리와 사물의 형상적 본질은 그것이 신의 지성 안에 표상적으로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이다. 이게 뭐 존재를 이렇게 많이 쓰고 막 억지로 어렵게 만든 거 아니죠? 이건 초상적으로는 뭐 객관적으로, 대상적으로. 선생님 소리가 좀 작아졌어요, 선생님. 아, 그런가요? 네, 목소리가 혹시. 계속 큽니까? 커졌습니까? 네. 아 예. 자, 오늘은 이 문장 하나를 이해하는 걸로 삼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도 나올 건데요. 아 지금 신의 지금 신의 활동 방식 혹은 신의 사유 방식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진리와 사물의 형상적 본질은 이 문장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와 사물의 형상적 본질은 그것이 신의 지상의 표상적으로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를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형상적 본질과 지금 표상적, 제가 표상적 본질이라고 해놨는데 이해하기 쉽게 한 건데요. 이 표상적인 여기 단어에 이 object가 들어있죠. 발음이 너무 촌스러운데, object. 이게 들어있죠. 이게 하나 들어있잖아요. 이게 뭐죠? object, object 할 때 뭐, 어렵지 않습니까? object. 대상이죠. 그죠? 이 표상적으로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번역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을 텐데. 이게 뭐냐면, 이거 우리가 되게 번역할 때 객관적으로 이렇게 대상적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말이에요. objectively. objective 한 건데, 이게 뭐냐면, object와 관련된 것이란 뜻이에요. object가 뭐냐면 저 대상이죠. 대상 관련성이요. 표상적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표상적이다. 표상을 영어로 이렇게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표상이. 그러니까 이걸 다시 쪼개면 이렇게 쪼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빼고, 프리젠트, 우리가 프리젠테이션 하잖아요. 프리젠테이션. 프리젠트가 뭐죠? 프리젠트가 뭐냐면, 이게 영어, 아니, 번역을 많이 할 때, 이 현실, 현실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면 철학적으로, 현실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는 건데, 나타남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프레젠트 하잖아요. 내 프레젠테이션 하라는 건 내 눈에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듯이 프레젠트 하는 건 나타남인데 그것을 다시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표상이. 아시겠습니까? 내 눈앞에 나타나 있는 이것을 다시 나타나게 하는 것이 표상이죠. 내 머릿속에 표상이 되잖아요. 그치? 이미지가 나타나잖아요. 그걸 표상이라 하죠. 내 앞에 현시되어 있는 것을 다시 나타나는 것이 표상인데, 그러니까는 이 표상은 대상 관련성을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저 대상 관련성이 있잖아요. 대상과 상관없이 표상이 생기진 않는데, 대상 관련성이 있고요. 그러니까는 대상이 주어지면, 우리 의식에 표상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쉽게 생각하면은, 지금 이게 신의 활동 방식인데, 사물의 형상적 본질은, 자, 보세요. 신의 지성 안에 표상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것처럼 존재한다는데, 무엇이냐면, 신의 사물의 형상적 본질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주어를 제대로 쓰면 형상적 본질은 신의 지성 안에 표상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물의 형상적 본질이 지금 존재하는 방식 그대로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문장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쓰면은 표상적으로 신의 지성 안에 표상적으로 존재
해야 형상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건데 이게 다시 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지금 형상성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요. 형상성. 지금 영어로는 포멀하다고 돼 있는데 포멀이니까 형식인데 단순 형식은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장속성 있죠. 그죠? 연장속성을 다뤘었죠. 연장속성이 있고 지금 요 문장을 그대로 해석해보면 연장속성이라고 하는 연장속성은 신의 지성 안에 표상적으로 존재해야만 연장속성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문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이 표상이 뭔지 아시겠죠? 표상. 신의 지성 안에 표상적으로 존재한다. 표상적으로 존재하는 건 내 안에 표상의 형태, 의식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표상적으로는 잘 보세요. 자 보세요. 표상적으로 존재한다고 했는데 이 표상을 우리 인간의 방식으로 이해를 해보면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인간의 방식으로 이해해보면 이 대상이 있고 수첩이 있고 이 수첩의 이미지가 저한테 그려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뭐죠? 우리의 생각은 이 수첩을 우리 의식 안에 나타난 무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다시 해보면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수첩을 내 의식 안에 표상적으로 표현하면서 나는 이란다. 수첩은 내 의식 안에 표상적으로 표현되면서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죠? 뭐 좀 그죠? 이 수첩은 지금 내 의식 안에 표상적으로 표현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우리야 표상적으로 표현되는데 이게 바로 뭐죠? 이게 우리의 의식인데 우리의 의식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신을 설명하는 건데 이때 표상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때 이게 지금 신의 지성 안인데 이게 우리하고 똑같은 방식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똑같은 방식은 아니고 신과 양태를 구별했잖아요. 똑같은 방식은 아니고 자 보세요. 그런데 속성이 연장 속성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죠? 그럼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속성은 신의 지성 안에 표상적으로 존재해야만 한다가 되겠죠. 그죠? 우리가 모르는 다른 속성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속성도 신에게 표상적으로 존재하겠죠. 이해 가십니까? 또 다른 미지의 속성도 신의 지성 안에 표상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신의 속성 중에서 생각과 관련된 속성이 뭐죠? 사유 속성이죠. 그죠? 신의 속성 중에 사유 속성은 신의 지성과 관련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속성 중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했던 문장을 바꾸면, 연장 속성이 신의 지성 안에 표상적으로 존재해야 되죠. 존재해야 되는데, 이 표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신의 사유 속성 안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해 가십니까? 자, 보세요. 수첩은 나의 사유가 아니라 나의 영혼이라는 양태 안에 표상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수첩은 나의 영혼이라는 양태 안에 표상적으로 존재하죠.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신의 모든 속성은 신의 사유 속성 안에 표상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거 좀 이해 가십니까? 이 문장이.
신의 모든 속성은 신의 사유 속성 안에 표상적으로 존재하고 있죠. 이해 가시죠? 자, 보세요. 여기 핸드폰이 있고 수첩이 있고 이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안경도 있고 제 머리도 있습니다.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생각 표상되려면 어디에 있어야 되죠? 표상되려면 제 사유 속성. 제 영혼 안에 있어야 되죠. 제 영혼 안에. 제 의식 안에 표상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러면 신이 갖고 있는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속성이 표상되려면 표상은 어디에 있으냐면 신의 사유 속성. 사유 속성 안에 있어야 되겠죠. 신에게서 생각하는 것은 사유 속성과 관련되니까. 그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이 문장을 다시 바꾸면 뭐냐면 신의 모든 속성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신의 형상적 본질이에요. 본질은 신의 토상적 본질 안에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 문장을. 그러니까 형상적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약간 이해가 가셨죠. 지금 형상적이라는 게 단지 형식이 아니고 신에게 속하면 모든 속성들이에요. 알겠습니까? 모든 속성들은 그것이 만약에 의식이 된다면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면 신의 사유속성 안에 표상적으로 존재해야 되겠죠. 표상적으로 존재한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표상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 전에 뭘 존재하는 거죠? 형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의 사유속성 안에 존재 방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형상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이 사유속성 안에 존재하는 것을 표상적으로 존재한다고. 이해 가십니까? 여기까지. 이해 안 가면 빨리빨리 막 질문하세요. 계속. 이해 안 갑니다. 선생님,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는 여기 표상적이라는 말 대신에 상념적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디, 뭔 책이죠? 여기가 네, 황태현 옹기용으로 비용 출판사. 아, 네. 그 지금 상념적으로 있죠. 네. 상념적인 네. 게 뭐냐면 관념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관념적. 네. 그래서 상념적인 거하고 표상적인 거에서 저는 느낌이 거예요, 조금 달라져서. 네. 이걸 번역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예. 근데 상념적으로라고 번역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른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되게 표상적이거나 뭐 이렇게 합니다. 객관적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요. 근데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원어가 이거라는 걸 알면 됩니다. 원어가 이거라는 걸 알면 되고 이게 이제 자 보세요.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신체를 갖고 있잖아요. 신체에 이 박수치는 이 느낌은 어디에 있죠? 느낌은 신체가 갖는 거지만 그것은 표상적으로 제 영혼 안에 나타나겠죠. 그죠? 이해 가시죠? 내 영혼 안에 표상적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신체와 관련된 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형상적인 것들은 나에게 표상적으로 나타나겠죠. 쉽게 말하면 나는 핸드폰을 의식해. 핸드폰이라고 하는 표상이 내 관념 속에 있어. 이런 말이죠. 이것이 지금 철학적으로 표현되면 핸드폰의 형상성이 나에게 표상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아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또 동일한 건데 지금 그러니까 신의 속성은 표상적으로 사유 속성 안에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신의 다른 속성이 있을 텐데 그게 표상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표상되죠, 지금. 내가 이렇게 있어요. 신체를 갖고 있어요. 내가 이런 코를 갖고 있고 이런 게 표상되죠. 표상이 어디에 됩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되잖아요. 다른 말로는 여러 영혼 속에서 되잖아요. 이해 안 되십니까? 아니, 선생님 이게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양태가 그 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돼서요. 쉽게 말해서 신은 무한하고 신은 표상적으로 속성하는지 무한한지 모르는데 우리 양태적 구분에 의해서 신을 이렇게 나눈 것 같아서 그거 자체가 왜꼭 표상적으로만 사유성 안에만 존재하게 만들어 놨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이 표상적이라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하려고 들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 네. 표상적인 뜻이 범위가 엄청 넓은데, 아, 예. 지금 인간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뭐냐면, 지금 이 에티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 내가 눈으로 보면 내 관념 속에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이게 없어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에티카가 황태현 선생님 책이 이렇게. 이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표상이 뭐죠? 내 안에 있는 표상이 바로 대상 관련성을 갖잖아요. 그걸 표상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머릿속에 관념의 형태로 떠올리지만, 신이 그런지는 몰라요. 신이 그런지는 모르는데, 신도 어떤 점은 갖고 있냐면, 대상 관련성은 갖는다는 거예요. 표상적인 아, 네. 알겠습니까? 신도 표상성을 갖는데, 우리처럼 떠올리지는 않지만, 그 표상적으로란 뜻이 뭐냐면, 아브젝트하다는 거예요. 저 대상 관련성을 갖는다. 대상 관련성. 근데 그럼 그 대상이 뭐냐? 아브젝트가 뭐냐면 신의 다른 속성들이에요. 이해가 네. 돼요? 신이 연장 속성을 갖고 있으면 그 연장 속성에 대해서 대상 관련성을 사유 속성 안에 갖겠죠. 다른 속성이 아니라. 이해가시죠? 사유 속성 안에 표상성을 갖겠죠. 그죠? 그러니까 신의 예를 연장 속성이 있다면, 예? 표상적으로 그 연장 속성의 표상적인 것이 사유 속성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사물이 있으면 제 머릿속에 사물이 떠오르듯이. 신이 이렇게 생각하진 않겠지만. 신이 핸드폰이라고 그러면, 이 신이 핸드폰이라고 그러면 이 핸드폰 대상 관련성이 사유 속성 안에 있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연장 속성 말고 다른 속성이 있다면 이것도 사유 속성 안에 표상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또 다른 속성도 사유 속성 안에 표상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이해가시죠? 또 다른 그러면 속성이 몇개 있습니까? 신에게. 무한히. 무한히 많잖아요. 무한히 많은 각각의 모든 속성이 다 사유 속성 안에 표상적으로 존재해야 되겠죠. 이해가시죠? 사유 속성 안에 표상적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잘 보세요. 그렇다면, 사유 속성은, 사유 속성도 속성이니까, 사유 속성 안에 표상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있어요. 예.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지금 형상적인 것과 표상적인 걸 지금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사유 속성은 형상적으로 존재하는 건데, 그게 표상적으로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 사유 속성 안에 대상 관련성으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쉽게 풀면, 인간의 방식으로 풀면, 나는 지금, 핸드폰을 갖고 있다. 갖고 있는데, 이 핸드폰이라는 형상적 존재에 대해 표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핸드폰에 대한 관념이 있어, 나한테. 알겠습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신에게 이 관념, 시간이 어떻게 되지? 아우, 시간이 지났는데. 어떡하지? 이게 좀 약간 여기가 관건이에요, 관건. 이게 철학적으로.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다시 할까요?
시간상으로 지금 죄송한데. 아, 잠깐만. 신에게 이 핸드폰, 지금 이 관념. 우리에게 관념인데, 이 핸드폰이랑 관념, 이 관념, 중요한 건 관념입니다. 이 관념, 신에게 이 핸드폰이랑 관념은 관념도 양태죠. 양태. 네. 어. 핸드폰도 양태고, 이 관념도 양태입니다. 양태. 신에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핸드폰이라는 형상적 존재는 그 관념 안에 표상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 핸드폰이라는 관념도 양태면 이 관념도 형상적으로 존재한다겠죠. 그죠? 그러면 이 관념에 대한 관념도 있겠죠. 그죠? 이 관념에 대한 관념도 있겠죠. 이해 가십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 잘라서 관념도 하나의 양태죠. 그럼 이 관념 하나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형상적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 관념에 대한 관념은 뭐죠? 표상적 관념이죠. 표상적 존재죠. 이해 가십니까? 여기까지. 안 돼요. 지금 이해가 안 돼. 안 돼요. 다음 시간에 쫓겨가지고 안 되겠어요.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네. 네, 여기서 조금만 더 이해하시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설명 능력이 딸려가지고. 10월 9일. 그럼. 여기까지 한 걸로 하고, 네,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다시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상적 존재와 표상적 존재를 다음 시간에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